자, 이번 수행 과제는 발레 메이크업입니다. 자, 발레 메이크업도 무용 분장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이제 우리가 조명을 받는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화장이 좀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발레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 메이크업의 피부 표현은 밝은 색 크림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한복 무용과 마찬가지로 피부 표현을 좀 꼼꼼하고 화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분장과 같이 좀 진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핑크 파우더로 매트하게 표현을 해서 얼굴에 매트한 피부 표현과 좀 도자기 같이 좀 뽀송뽀송한 피부가 될수 있도록 베이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눈썹은 우리가 두껍지 않은 갈매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레 메이크업에서 우리 한복과 마찬가지로 눈썹을 그리실 때는 앞쪽 부분은 브라운 컬러, 뒤쪽 부분은 블랙 컬러를 조금 가미를 해서 좀 진하게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눈썹 뼈 부분에 흰색 컬러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체감 있는 눈매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앞머리 쪽에 마찬가지 캐치아이의 그 느낌을 좀 살려줘서 아이라인을 연장을 해서 좀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발레 메이크업이 색감이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언더 부분에도 라인이 들어가지고 또 컬러감도 청록빛의 아이섀도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 시간이 다른 메이크업보다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눈두덩이 부분과 눈뼈 부분과 눈 언더 부분에서 안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흰색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대를 위한 이 무용 분장이기 때문에 얼굴의 쉐딩이라든지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마무리로 메이크업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메이크업은 캐릭터 메이크업, 발레 메이크업입니다. 무용 발레 메이크업은요, 얼굴에서 입체감 있게 무대 공연에서 하는 메이크업인 만큼 얼굴의 입체감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메이크업입니다. 자, 발레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의 얼굴에 맞는 컬러의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얼굴에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컬러는 얼굴의 피부톤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피부일 경우에는 한톤 밝게 컬러를 선택해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바르고, 잡티가 많은 얼굴일 경우에는 잡티 커버까지 해서 깨끗하고 화사하게 피부 표현이 될수 있도록 파운데이션과 베이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의 쉐딩과 얼굴의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해서 입체감 있게 윤곽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 메이크업의 파우더는 핑크색의 핑크톤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화사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얼굴을 파우더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남은 잔여물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은 아치형의 눈썹으로 처음 시작은 브라운으로 해서 눈썹 산을 지나는 지점부터는 블랙 컬러로 색을 넣으면서 아치형의 눈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살짝 길이가 길게 끝쪽을 살짝 길게 그려주세요. 펜슬로 먼저 형태를, 눈썹 산 위치를 잡아서 펴주면서 형태를 잡도록 할게요. 아치형의 눈썹으로 각이 진 눈썹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해서 좀 둥근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앞머리 쪽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너무 블랙 컬러처럼 진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눈썹 앞머리가 표현되도록. 하지만 끝쪽에 가서는 블랙 컬러를 살짝 가미를 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색을
덧입혀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앞머리를 따라서 살짝 노즈 쉐딩으로 브라운 컬러로 자연스럽게 입체감 있는 콧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콧볼 부분도 살짝 좁게 쉐딩을 넣어주고 눈썹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눈 표현을 할 건데요. 발레 메이크업은 눈뼈 부분의 하이라이트 표현을 화이트 컬러로 강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얼굴 눈두덩이에 화이트 컬러를 발라줍니다. 메인 컬러가 핑크와 보라톤으로 해서 아이고를 잡아주는 메이크업이 메인 컬러로 해서 들어가주면 되는데요. 먼저 화이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레 메이크업의 홀은 약간 상향형으로 해서 윗방향으로 꼬리가 약간 올라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꼬리와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 홀의 모양은 살짝 윗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의 모양을 잡을 때 핑크톤의 색을 이용을 해서 먼저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을 이용해서 먼저 라인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 바이올렛 색을 이용해서 홀의 라인을 진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쪽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언더 쪽도 흰색, 화이트색을 언더 부분에 넣어주면서 살짝 라인을 띄어서 블루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라인 잡을 때는 앞머리 쪽은 살짝 열린 형태로 캐치아이 눈매처럼 뾰족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라인은 눈을 떴을 때 정면을 봤을 때 살짝 블루 컬러가 보일 정도로 라인을 잡아서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이 아래쪽에 다시 칠해질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아래쪽까지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라인이 들어갈 라인 쪽을 두께 정도를 남겨둔 정도로 블루 컬러를 넣어주세요. 그릴 겁니다. 아이라인은 눈꼬리를 살짝 윗방향으로 해서 살짝 두껍게 그려줄 건데요. 꼼꼼하게 안쪽을 채우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을 살짝 올려서 상향형의 눈썹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를 살짝 길게 연장해서 길게 그려주세요.
자, 아이라인까지 표현을 해서 이제 속눈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로 컬링을 한번 해주시고. 자, 속눈썹을 붙여서 풍성하게 눈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이 살짝 올라가도록 눈썹을 모양을 잡아서 붙여주시고 건조를 시켜서 아이라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카라로 속눈썹 안쪽에 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셔를 할 건데요. 블러셔는 광대뼈를 감싸듯이 화사하게 핑크톤을 이용을 해서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서 볼터치를 할때 뭉치지 않도록 파우더 처리를 화사하게 보송보송하고 화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 블러셔를 해주겠습니다. 쉐딩 컬러로 얼굴 전체 윤곽을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입술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은 핑크톤의 색을 그라데이션을 시킬 건데요. 라인 부분을 먼저 펜슬을 이용해서 그려준 후에 안쪽은 살살 핑크톤이 은은하게 나오도록 색을 그라데이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색의 립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입술 라인에 색을 진하게 먼저 넣어줍니다. 자, 이때는 입술 라인을 진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진하게 해서 립스틱으로 그라데이션을 시킬 거기 때문에 또렷한 입술 표현을 위해서 선명한 라인을 먼저 그린 후에 안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색이 퍼지도록 표현합니다. 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놔도 돼요. 라인을 조금 두껍게 표현해 놓고, 윗 라인도 진하게 표현해서 선만 먼저 그려 놓습니다.
자, 핑크색의 립스틱 컬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속의 안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펴서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라데이션을 맞췄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마무리한 후에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T존 부위와 눈 아랫부분 쪽 하이라이트 부분이 화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무용 메이크업은 조명을 많이 받는 메이크업이므로 하이라이트와 음영 표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레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